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건설 업종 중에 대안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IS 동서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은 T웨이 홀딩스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 일단은 IS 동서를 좀 먼저 볼까요? IS 동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죠? 네, 접니다. 네, 오늘 네. 왜 손 안 드시죠? 아, 들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살짝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아, 예. 네. IS 동서. 네.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우리가 건설사 생각하면 되게 큰 건설사들만 생각하는데. 네, 이 회사도 큽니다. 네. 네. 충분히 크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특히 이 회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라고 봤을 때 재건축, 어떤 재개발 쪽에 변화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재건축과 관련된 쪽의 모멘텀이 불었을 때 네.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첫 번째로는 건축 토목 쪽이 일단은 건설사니까 한 70% 가까이 되죠. 네. 근데 그 나머지 폐기물 사업에 대한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폐기물 사업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있는 거 부셔야 되죠. 그쵸. 네, 부시고 다시 짓다 보니까 이 부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최근에 건축 관련된 쪽에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쪽 PHC 파일이죠. 이쪽도 건설 초기에 구축 건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쪽에서 네. 아직 뭐 전반적인 기업의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들에 비해서는 적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쪽의 업황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폐기물 관련된 쪽에서 2019년도에 인선 ENT 인수했고요. 게다가 또 20년도에는 코엔텍이라고 하는 영남 최대 폐기물 업체를 또 인수했고 게다가 세안항공, 세안환경, 영흥산업환경, 파주 비엔날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내용 보게 되면 많이 인수를 했네요. 네, 다 건설 폐기물 관련된 쪽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와 건설 폐기물이 합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효과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고요. 네. 1분기는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덜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성수기라고 불리는 2분기부터 실적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올해 매출액 자체가 한 1조 6천억대로 37%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한 3,100억대 한 50% 가까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눈여겨보게 되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빠른 실적의 변화가 주가도 이를 화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IS 동서를 김민수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는데 건설주를 뭐 살펴볼 때 뭐 짓고 건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짓고 나서 짓기 전에 뭔가 건물을 부실 때 이 폐기물도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두 가지를 동시으로 가지고 있는 IS 동서 이 재건축과 폐기물이 함께 엮여 있는 IS 동서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저희가 안 들었네요. 네, 그냥 훅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가격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패턴을 보게 되면은 네. 최근에 한 7만 원대 시도하다가 약간 뭐 싼 고가 아니냐라고 네.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단기 매물 소화하는 과정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다 어느 정도 지지권이 마련됐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6만 원대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넘어간 약간 7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S 동서의 가격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주호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바로 T웨이 홀딩스인데 자, T웨이 홀딩스는 우리가 흔히 뭐 항공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요거를 대안주로 가지고 오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이것도 일단 본업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PHC 파일, 콘크리트 파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이렇게 사실은 콘크리트 파일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일단 본업이 건설업 중에 어느 정도 익스포저가 되어 있고 이제 TA 항공을 이제 52%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컨택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항공주들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그쵸.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IS 동서가 이제 폐기물 더하기 이제 재건축 수혜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주 더하기 이제 재건축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하이브리드형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콘크리트 파일은 이제 콘크리트 파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매월 나옵니다.
이게 이제 4월 달에 나왔는데 3월 달에 107포인트 대비해서 한 111포인트로 해서 이제 MOM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전달보다 올해 이번 달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차를 두고 실적이 좀 반영을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일 업체는 뭐 동양 파일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만 이런 업체들의 실적 기대감이 2분기 때도 QOQ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TA홀딩스도 작년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콘크리트 파일 매출이 작년 대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서 돈을 크게 벌진 못하고 있지만 어떤 자회사의 어떤 항공주들도 이제 올해 말을 기점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대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TA홀딩스는 항공주 플러스 재건축과 연관된 뭔가 하이브리드형 종목. 두 분이 오늘도 비슷하게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그럼 TA홀딩스 이 대안주로서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매수는 1475원 뭐 지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한 17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TA홀딩스의 가격 전략까지 윤조 대표가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TA홀딩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PHCYL 있는 거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예, 사야겠습니다. 이쪽 뭐 동양 파일, 3일 CNS, 그리고 또 어떤 대기업들 하는 쪽도 물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아마 동양 파일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1분기에 나왔던 실적 흐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2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항공주도 아직까지는 뭐 눈높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에 따라서 보강하는 국면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이 다른 분이 가지고 오신 걸 호평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네. TA홀딩스 PH파일에 대한 거 그리고 어쨌든 항공과 재건축 건축이 좀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형이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윤조 대표님도 IS 동서 아까 뭐 살짝 언급은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폐기물 업체 중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폐기물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TY홀딩스 이런 것들도 어제 이제 KKR이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결국엔 그쵸. 멀티플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이런 IS 동서나 이런 업체들도 투자가 굉장히 유망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건설주 중에서도 하이브리드형으로 건설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두 종목 IS 동서와 TA홀딩스를 제안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 줄평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짧게 해야 되죠? 네, 뭐 네. 괜찮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시장은 됐고요. 네, 종목으로 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요즘 보니까 너무 삼성전자에 얼매이셔서 보고 있으면서 왜 안 올라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삼성전자만 상장된 종목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회를 다양하게 보시면서 올해 시장이 계속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종목적으로 기회를 삼아서 삼성전자가 좀 둔화더라도 이를 이겨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장세 지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개별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윤조 대표님요? 네, 저는 일단 컨택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수혜는 백신 수급이고 백신 수급에 따른 백신 수혜를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쵸.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소비 개선의 업종에 좀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 면세 그다음에 항공 이런 업체들이 뭐 실적이 돈 회사도 있고 실적이 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없지만 이제 내년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종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컨택 관련주 중소형주주를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윤조 대표가 주셨습니다.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TA홀딩스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엄브렐라 리서치 윤조 대표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